여덟 번째 이야기. 시소도 혼자 타. 아이가 뭐든지 독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릴 때 동화를 들으며 양보하는 마음을 길러주세요. 야, 저리 비켜. 친구들이 그네를 타고 있는데 꿀돌이가 나타나 친구들을 모두 밀쳐버리고 혼자서 그네를 탑니다. 야, 모두 비켜. 친구들이 미끄럼을 타고 있는데 꿀돌이가 나타나 모두 쫓아버리고 혼자서 미끄럼을 탑니다. 야, 모두 저리 가. 친구들이 모래밭에서 성을 만들고 있는데 꿀돌이가 나타나 모두 뭉개버리고 혼자서 커다란 성을 만듭니다. 야, 같이 타자. 친구들이 시소를 타고 있는데 꿀돌이가 나타나 친구를 밀치고 빼앗아 탑니다. 시소도 혼자 타! 친구들이 모두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